네, 이쪽이 아이패드 미니 2, 그 다음에 이쪽이 아마존 파이어 HD 8 제품이고, 크기 비교하면 한이 정도 느낌이 됩니다. 뭐 대부분 이거 구입하는 것 자체가 넷플릭스랑 유튜브 시청용으로 좀 많이 구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덤으로 뭐책 같은 거 그냥 읽는 거 정도?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은 보통 유튜브, 넷플릭스, 책 보기, 이러한 용도로 유명한 아마존 파이어 HD 8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이 제품의 라인업은 8과 10이 있고, 보니까 연도별로 가격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2017년 그 제품이 가성비 최고의 제품이라고 하는데, 재고가 찾기 힘들어서 저는 2018년도 제품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8년도 제품을 구입을 했는데, 가격 대비 보면 브랜드 있는 제품, 브랜드 있는 태블릿 중에서 이 정도 제품이면 충분히 저렴한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아마존 태블릿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품 구매는 Qoo10에서 구입을 했고 판매 금액은 75달러더라고요. 그런데 Qoo10의 장점이 기본적으로 막 할인 쿠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9달러를 할인 받아가지고 결제 금액이 66달러, 한화로 한 7만 5천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안드로이드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는 한데, 아마존에서 커스텀을 조금 거쳐가지고 아마존만의 OS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좀 단점이 한글 지원이 안 된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는 플레이 스토어가 기본적으로 없고 아마존 스토어가 대신 있더라고요. 만약에 플레이 스토어를 다운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몇 가지 설치를 좀 해야 되고, 한글 언어까지는 지원되지 않고 한글 키보드 정도? 네, 그 정도는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에서 좀 저렴하게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첫 화면에 항상 광고가 뜨더라고요. 뭐저 같은 경우는 그 광고가 그렇게 신경 쓰이진 않는데,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예민하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따가 그 광고 없애는 꿀팁도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시게 되면 좀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떤지 좀 간략하게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써본 결과로 좀 어떤지 간략하게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기기가 금액이 저렴해서 그런지 그렇게 빠르지는 않아요. 대신 간단한 게임과 웹서핑, 그리고 북리더, 영상 시청용으로는 좀 적격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넷북 같은 느낌이라고 비유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단점이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 금액을 생각해보면 66달러. 그 정도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제품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께 추천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금액이 저렴하다 보니까 이 제품 다루기가 진짜 막 떨어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대충 던져놔도 되는. 이 제품은 제품 색상이 좀 여러 가지 있는데, 블랙, 그리고 레드, 블루, 옐로우. 이렇게 네 가지 색상으로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에서 옐로우를 가지고 싶었지만, 판매하는 쇼핑몰에서 품절이어서 저는 여기에서 블루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제품을 뜯어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 아직도 밑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누르지 않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Qoo10에서 구입을 했는데, 박스는 이렇게 아마존 박스로 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안에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네, 이렇게 제품 박스가 덩그러니 있고 이 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막 흔들려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망가지지 않을까 조금 걱정했는데, 뭐 다행히 제품은 잘 도착을 했더라고요. 뭐그 소리는 뭐 나름 내구성도 괜찮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면 간단하게 아마존 파이어 HD 8 제품의 언박싱을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박스는 이렇게 왔어요. 진짜 뭐 보호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을 뜯게 되면 이렇게 위로 뺄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은 네, 본품 하나, 태블릿 설명서, 마이크로 5핀 USB 케이블, 그리고 110V 충전 어댑터가 있습니다. 뭐이 제품 자체가 국내에 정발로 출시된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해외 110V로 배송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전자기기들이 마이크로 5핀으로 충전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굳이 뭐 110V로 왔다고 해서 뭐 충전을 못하는 건 아니니까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던 태블릿. 크기가 한 이 정도 됩니다. 어느 정도 크기인지 가늠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 미니 2 그 제품과 한번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쪽이 아이패드 미니 2, 그 다음에 이쪽이 아마존 파이어 HD 8 제품이고 크기 비교하면 한 이 정도 느낌이 됩니다. 뒷면은 이런 느낌. 만약에 겹쳐서 보여드리게 되면 이렇게 아마존 태블릿이 위쪽으로 살짝 나와 있고 옆면으로는 아이패드가 조금 더 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에 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게 되면 해상도는 1280x800, 그리고 이쪽 옆에 보시면 마이크로 SD를 지원을 합니다. 용량은 400기가까지 인식이 된다라고 하네요. CPU 같은 경우는 쿼드코어로 지원을 하는데 속도는 솔직히 뭐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가 되게 잘 된다라고 하네요. 뭐 듀얼 밴드? 그 칩셋이 있어가지고 뭐 빠르다라고 하는데 뭐 그냥 걱정 없이 와이파이 잡을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전혀 사용할 필요가 없는 앞뒤에 있는 카메라, 여기 보시면 여기 카메라 있죠? 카메라 있고 여기 앞에 전면에도 카메라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일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게 후면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면 카메라. 지금 제 카메라가 보이시죠? 그리고 아마존 제품이다 보니까 뭐 국내에서는 쓸 필요가 없는 알렉사가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알렉사라고 하면 애플에 있는 시리, 그리고 구글에 있는 어시스턴트 같은 AI 대화하는 거?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좀 사용을 해봤는데 만약에 플레이스토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본 설정으로 그냥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뭐 대부분 이거 구입하는 것 자체가 넷플릭스랑 유튜브 시청용으로 좀 많이 구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덤으로 뭐 책 같은 거 그냥 있는 거 정도? 제가 뭐 개인적으로 플레이스토어 설치해가지고 이것저것 사용을 해봤는데 솔직히 마땅히 그렇게 설치할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리디북스를 보니까 리디북스 앱 정도 설치하는 거? 그래도 이왕이면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설치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신 분들은 그냥 영상 켜놓고 하나하나 따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제품을 구입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키잖아요. 키게 되면 이 제품 자체가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처음에 아마존 측에서 막 업데이트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몇 분 정도 좀 소요될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진행하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앱들을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그 첫 화면에 광고 나오는 거 안 나오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 설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존 쪽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다시 광고가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존 쪽을 아예 이용하지 않고 플레이스토어만 이용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만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이파이를 선택을 하고 비밀번호를 아무거나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연결을 하게 되면 연결 시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실패가 돼요. 이렇게 실패 화면이 나오면 취소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스킵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서 스킵을 누르게 되면 뭐 스킵을 할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상태에서 화면을 키면 이렇게 광고 화면이 안 뜬 상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존을 뭐 이용을 한다 라고 하게 되면 다시 광고가 뜰 거니까 이전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를 깔기 위해서는 좀 몇 가지 앱들을 직접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APK 파일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안드로이드 앱들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좀 이거 불안하신 분들은 아예 시작을 안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저 같은 경우는 APK 미러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좀 대부분 안드로이드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설치를 하나씩 해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구글 어카운트 매니저를 설치를 합니다. 뭐 링크 같은 경우는 제가 밑에 설명란에 같이 포함을 해둘 테니까 그 링크를 보시고 하나하나 설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 어카운트 매니저를 먼저 설치를 하시고 순서에 따라서 다음으로는 구글 서비스 프레임워크를 설치를 합니다. 이것까지 설치가 완료가 되면
구글 플레이 서비스 이 앱을 설치를 하고 이렇게 세 개가 설치가 된 뒤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설치를 하게 되면 아마존 태블릿에서 플레이 스토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 설치를 하고 플레이 스토어를 켜게 되면 구글 로그인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때 본인의 구글 계정을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키보드 같은 경우는 구글 기본 키보드를 쓰시면 되거든요. 네, 여기에서 Gboard를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서드파티 키보드라고 있는데 여기 Gboard를 활성화 시켜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랭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영어가 있고 키보드를 추가시켜 주게 되면 스크롤해서 쭉 내려오시면 여기에 코리안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어 키보드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개가 활성화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한글 자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조금 간단하지 않나요? 대신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개 앱을 추가로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순서대로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뭐 거꾸로 플레이스토어부터 설치를 한다 그러면 동작이 안 되거든요. 그냥 앱을 실행시켜도 그냥 꺼지고 좀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설명을 했던 것처럼 순서대로 설치를 해주시면 플레이스토어를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더 추가적으로 이 아마존 태블릿을 일반 태블릿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기는 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고생을 할 바에는 이거 말고 제가 저번에 한번 리뷰를 한 적이 있었죠. 샤오미 태블릿 차라리 그것을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해본 바로는 딱 여기까지 플레이스토어를 설치해서 플레이스토어에서 뭔가 앱을 다운로드 받는 정도 여기까지만 진행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실제로 어떻게 동작되는지 앱들이 어느 정도 구동하는데 괜찮은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 벤치마킹을 뭐 따로 돌린다거나 뭐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품 자체가 느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앱들을 한번 켜보면서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입하실 때 그런 앱들을 만약에 사용을 할 거다 하신다라고 하면 참고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앱들이 있는데 먼저 유튜브 먼저 보여드릴게요. 유튜브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느낌으로 나오게 되고 가로로 돌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게 되거든요. 하나만 재생 한번 해볼게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밖에서 네, 촬영을 했는데 네, 이것 좀 보세요. 너무 이뻐. 다음은 넷플릭스. 넷플릭스는 이런 화면으로 나오게 되고 제가 한 가지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서치. 네, 영상이랑 자막이랑 다 잘 나오죠? 그리고 제가 즐겨보는 리디북스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읽는데 문제없는 해상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웹서핑, 네이버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네이버에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확대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뉴스 기사 뭐 하나 눌러보면 네, 이런 식으로 보는데 문제 없죠. 살짝 느린 감이 있는데 금액이 할인받아서 66달러 주고 산 거 생각하면 이 정도면 네, 충분히 괜찮은 태블릿이라고 좀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면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즘 좀 즐겨서 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큼직큼직하게 볼 수가 있고 뭐 확대해서 본다라고 하면 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뭐 여기에서 뭐 사진을 올린다라고 하면 사진도 여기서 직접 올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 보통 여기에다가 사진을 저장해 놓진 않겠죠.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소셜미디어라고 하면 페이스북을 또 많이 사용하잖아요. 페이스북도 이렇게 태블릿에 맞춰서 잘 출력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가지 탭을 이동하면서 볼 수도 있고 나름 뭐 이 정도 금액에서 이것저것 즐길 수 있는 걸 계산하면 뭐 괜찮지 않을까요? 지금 사용한 영상들 한번 잘 보셨나요? 저 개인적으로 제품 추천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정말 영상 시청, 웹서핑, 북 리더만 사용하신다 라고 하면 이 제품이 가성비 진짜 딱 좋은 제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 심도한 작업을 한 개, 두 개 뭐 추가한다 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라리 샤오미 태블릿을 사는 것을 저는 적극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아마존 파이어 HD8 거품이 쫙 빠진 딱 이 금액에 맞는 가성비 태블릿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괜찮았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리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